저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추천하는 거 많이 써봤는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데이트할 때 발라주면 효과 만점? 야마다쿤 정말 쑥스럽네요. 하, 이거는 진짜 먹어봐야 됩니다. 올해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2023도 벌써 다 갔습니다. Happy New Year! 하, 벌써 또 한 살 먹어버렸지. 어떡하면 좋아.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내 인생 뭐가 있었나?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할 만한 이벤트들이 있었나? 같이 한번 돌이켜보고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연말 결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인생 연말 결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연말 결산 부문은 잘 쓴 아이템들. 올해 참 잘했어요, 참 못했어요.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빨리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여기 들어온 이상 끝낼 때까지 나갈 수 없어! 그러면 2023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의 인생 연말 결산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먼저 올해 잘 쓴 아이템들. 올해 2023년 사서 참 잘 썼다, 내가 생각해도 그냥 뽕나무에 뽕을 야무지게 뽑아버렸다 하는 아이템들 빠르게 소개해볼 건데요. 참고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제가 최소 한 번 이상 재구매를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무슨 뜻이다? 믿고 봐도 좋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 힌스의 쿠션인데요. 힌스 세컨스킨 매트 쿠션입니다. 전 21호 그리고 17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고요. 좀 자연스럽게 할 때는 21호, 그리고 화사하게 하고 싶거나 좀 쿨톤을 가미하고 싶을 때는 17호를 쓰고 있습니다. 얘다 제가 여름부터 쭉 잘 썼던 제품이고 복합성 피부인 저한테 번들거리지 않으면서 유지력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파우더 처리만 살짝 해주면 발랐던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서 베이스를 했고요. 컨실러는 제가 올해 이거 한 가지만 썼습니다. 데이지크의 프로 컨실러 팔레트고요. 우선 밝기나 톤을 조절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붉은기는 그린 컬러로 좀 죽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어두운 컬러도 있고 하이라이트로 쓸 수 있는 밝은 컬러도 있어서 하이라이트, 쉐이딩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어떨 때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약간 베이스를 거의 완성할 수 있는, 좀 쌩얼처럼 화장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이 컨실러 팔레트만 사용하기도 해요. 아이라이너는 제가 올해 유목민으로 이것저것 쓰면서 살다가 가을부터 이 두 가지 제품으로 정착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투크 아이라이너입니다. 저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추천하는 거 많이 써봤는데 젤 라이너는 이게 요즘 제일 잘 맞더라고요. 가늘고 자연스럽게 유지력도 좋아서 저는 써본 것 중에는 올해 이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생각보다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리퀴드 아이라이너는 제가 이 프로웨이 청담 제품으로 정착을 했는데 프로웨이 딥포커스 펜 아이라이너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오늘도 사용했는데 그 펜 아이라이너 특유의 반질반질한 그런 게 없고 광택이 도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래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펜 라이너들이 그렇지만 유지력이 정말 좋아요. 제가 펜 라이너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한동안은 이 제품 오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만에 마음에 든 펜 아이라이너입니다. 다음은 브로우인데요. 요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Perfectly Defined Longwear Brow Pencil이라는 제품이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As Always 마호가니 컬러입니다. 사실 이거 올해로 거의 6년 3년째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걸 쓰다가도 자꾸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호가니 컬러가 애교살 밑에 그리기도 좋고 좀 쉐이딩 대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아서 자꾸 손이 갑니다. 이 마호가니 컬러는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은 좀 나가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다는 거, 부러짐도 없습니다. 다음은 립 제품인데, 물론 잘 쓴 립들이 꽤 있지만 사용할수록 가장 많은 건 이 제품이에요. 매그 히트센서 스쿼트 플럼핑 글로스 스틱이고요. 저는 이 12번 데일리로 가장 쓰기 좋은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제가 이 컬러를 발랐어요. 거기에 광택이 진짜 좋아서 진하게 덧바르면 좀 탕후립처럼 연출되기도 하고, 평소에 민낯인데 너무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한 겹만 싹 발라주면 진짜 자연스럽게 혈기가 확 돕니다. 플럼핑 효과가 약하기는 하지만 있어서 입술이 통통해 보여요. 그래서 살짝 이제 썸남이나 편하게 데이트할 때 발라주면 효과 만점? 입술 주름만 살짝 펴주는 플럼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자연스러워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올해 진짜 많이 바른 제품이에요. 다음은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엠키리의 퍼스트 에센스. 올해 한 4통 정도는 쓴 것 같아요. 말이 필요 없죠.
온몸에 다 콸콸 부어버리고 싶을 만큼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고,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설명을 생략할게요. 다음은 크림인데, 제가 이거 앰플도 잘 썼지만 가을부터 크림을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닥터지의 블랙 스네일 크림입니다. 이게 앰플도 좋은데, 와, 크림이 왜 이렇게 좋아? 얼굴에 쫙 붙는 듯한 쫀쫀함이 미쳤고요.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뺀질뺀질해집니다. 근데 또 너무 기름지지는 않고, 제가 속건조 있는 복합성 피부예요. 이런 저한테 너무 찰떡인 제품이라서 갓네일 크림, 그저 고트 패드는 이걸 제일 많이 썼습니다. 넘버즈인 깔달걀 모공 패드고요. 이 분홍색이 저한테 제일 잘 맞았고, 데일리로 각질 관리 그리고 결 관리 할 때 좋더라고요. 이건 올해 한 4통 정도는 쓴 것 같아요. 아마 4통보다 많이 썼을 수도 있는데, 제가 평소에 패드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나 이럴 때 보통 쟁여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킨케어 제품은 짜잔, 일소에서 나온 피지 연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슈퍼멜팅 세범 소프트너라는 제품이고요. 솜이나 거즈에 적셔서 팩처럼 붙였다가 떼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적셔서 닦아내듯이 좀 스킨처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즈에 적셔서 몇 번 결 따라서 닦아내주는 편인데, 이렇게 이틀에 한 번 정도 가볍게 스킨하는 것처럼 좀 정리를 해주면 겉에 튀어나온 피지들 있죠? 울퉁불퉁한 결이 싹 매끈해져요. 일단 화장을 했을 때 피부결이 정말 좋아 보이고, 저는 웬만한 스크럽 쓰는 것보다 이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너케어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볼 건데, 사실 제가 영양제 귀찮아서 안 챙겨 먹거든요. 먹기는 먹는데 귀찮아서 두문두문 챙겨 먹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올해 열심히 먹었습니다. 유산균이고요. 이것도 제가 아마 영상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화장실 직방, 그리고 이거 꾸준히 먹어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또 알차게 챙겨 먹으면 과식을 하고 나서도 좀 몸에 덜 쌓이는 느낌? 몸에 많이 안 쌓이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성비도 나쁘지 않고 해서 저는 2년 넘게 쭉 잘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젤인데요. 저는 요 제품 체레미마카 젤을 사용하고 있어요. 체레미마카의 인티미 젤이고요. 이게 무향이 있고 라벤더 향이 있는데, 저는 라벤더 향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젤이 무향이면 약간 물풀 냄새 같은 거 나는 거 아시죠? 저는 그게 싫어서 향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 또 향이 있는 경우에는 향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원래 그 여자 냄새랑 합쳐져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체레미마카 라벤더 향이 정말 자연스럽고 좀 은은하다고 해야 되나? 제형도 엄청 순하고 촉촉해서 제가 올해는 이걸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유리아주의 진피 미스트입니다. 이거는 Y존에 사용할 수 있는 미스트로 출시가 됐어요. 말 그대로 좀 민감하거나 냄새가 신경 쓰일 때 Y존에 뿌려서 닦아내주는 제품이고요. 활용도가 무궁무진한데 패드나 이런 거에 직접 뿌려줄 수도 있다고 해요. 휴지에 뿌리거나 아니면 Y존에 직접 분사를 한 다음에 휴지로 닦아내줍니다. 근데 이거를 화장실 갈 때 좀 수시로 사용을 해주면 아래가 너무 향긋해져요. 그리고 이걸로 관리를 해서 그런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집 욕실에도 놓고 가방에도 놓고 다니고, 저한테는 올해 필수품이 된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잘 쓴 아이템들 소개를 해봤고요. 올해 이제 참 잘했어요 부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염치 불구하고 셀프 칭찬을 좀 해보자면, 일단 올해는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라면을 좀 줄였습니다. 이 라면 처돌이가 라면을 줄이다니. 제가 작년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먹을 정도로 라면을 정말 자주 먹었거든요. 작년에 바쁘기도 했지만 귀찮아서 잘 챙겨 먹질 않았어요. 내 몸인데 내가 좀 더 잘하자 싶어서 라면을 좀 줄여보자 했는데요. 라면보다는 그래도 밥을 좀 자주 먹었고, 올해는 평균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자주 먹었을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 또 라면을 줄이니까 확실히 속이 편하고 피부도 좋아지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줄이고 건강한 걸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해볼게요. 안타깝지만 작년에 제가 좀 다짐하고 했던 것들 중에 잘한 건 라면 줄인 게 다인 것 같아요. 올해 참 못했어요 부모님인데요. 제가 올해 계획한 게 참 많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생존하기 바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올해도 참 아쉬웠던 건 제가 사실은 요가 회원권을 다시 끊으려고 했는데요. 일이 바빠지기도 하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장마가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홈트로만 좀 끄적였는데, 내년에는 꼭
요가 회원권을 다시 끊어서 요가를 제대로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나 자신. 또 한 가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내 사람들 잘 챙기지 못한 거. 저는 제가 ENTJ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영역에 들어온 내가 챙겨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좀 뚜렷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경 쓰는 사람이다 하면 이제 뭐 생일도 먼저 챙기고 최대한 정기적으로 만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좀 워커홀릭이다 보니까 일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챙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저도 이거를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 일의 스위치만 켜져 있고 다른 스위치는 다 꺼진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좀 덜어 서운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고 좀 고치고 싶긴 한데 생각보다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나도 알면서 그냥 일 다 끝나고 연락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그런 경우도 많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요즘도 바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단골 멘트로 듣는 것 같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항상 고맙죠. 먼저 연락해주고 하니까. 근데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할 때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건 제가 최근에 실제로 들은 말인데 누나는 나보다 일이 먼저지. 이 얘기를 웃어 넘기면서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락 좀 자주 해라. 일하다가 중간에 카톡 확인할 시간도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일과 사생활의 밸런스를 더 잘 맞춰보고 싶어요. 다음은 제가 올해 인상 깊게 본 뭐 애니, 영화, 웹툰 같은 콘텐츠를 살펴볼 건데 사실 영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진짜 재밌게 본 건 없어요. 그냥 저냥 볼만했다라는 거는 있었지만 와 이거 진짜 또 보고 싶다 너무 좋았다 라는 작품은 아쉽지만 없었습니다. 혹시 진짜 재밌었다 하는 영화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애니는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올해는 애니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순정을 원래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야마다 군과 레벨 999의 사랑을 한다 라는 작품이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그걸 봤어요. 제가 순정물을 보면 되게 지루해서 아 이거 보다 보면 좀 자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다 정주행을 해서 봤습니다. 처음에는 제목이 이게 뭐야 했는데 끝날 때쯤에는 야마다쿤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정말 쑥스럽네요. 되게 여주도 귀엽고 그리고 풋풋해서 기분 좋아지는 애니니까요. 여러분도 뭐 한번 재미삼아 좀 심심풀이로 보기 필요하다면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뭐 제가 여전히 꾸준히 챙겨봤던 작품인데 카카페의 악역의 엔딩은 죽음뿐. 이건 제가 스토리가 궁금해서 쭉 봤던 작품이고 그리고 악녀는 마리오네트 이거는 뭐 마레모의 작품이죠. 정말 유명한 카카페의 작품이고 이 결혼은 망하게 되어 있다 라는 작품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네이버에서 울어봐 빌어도 좋고 라는 작품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작화가 미쳤어요. 이거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이번에 웹툰으로 나와서 지금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플링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올해도 플링에 좀 돈을 썼는데요. 돈을 제일 많이 쓴 작품이 있습니다. 플링 오리지널의 MBTI 16가지 남자친구라는 작품인데요. MBTI별로 16분의 성우들이 나옵니다. 다른 목소리로 다른 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극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프제랑 인티브 추천합니다. 제가 ENTJ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IN이 좋더라고요. 물론 현실에서는 이 남자 MBTI 중에 INFJ랑 INTP 꼬시기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올해 인상 깊게 먹은 음식! 우선 이건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제가 여러 번 줄 서면서 먹었던 건데 강남역의 떡도리탕 올해 정말 맛있게 먹었고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호불호 없이 잘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앱을 사용해서 막 줄 서고 이러는 게 좀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떡도리탕에 소주 한 잔? 이거는 못 참지. 올해 그래도 한 3번은 먹으러 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멕시칸 음식인데요. 이거는 진짜 먹어봐야 됩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 역 근처에 멕시칼리라는 멕시칸 식당이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람이 많고 기다려야 되긴 한데 사람 많은 시간대를 피해서 가시면 좀 줄 안 서고 그냥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퀘사디아, 나초 할 것 없이 다 맛있습니다. 지금도 말하면서 침이. 여기 멕시칸 음식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추천! 올해 가장 많이 방문한 쇼핑몰 제가 찾아봤는데
버티스라는 곳을 제가 많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올해 발레 코오르기 유행을 했는데 너무 영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느낌의 옷이 많았고 가격대는 있는 편이지만 컬이나 마감이 정말 좋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했던 곳입니다. 이번에 좀 패딩이나 뭐 상의, 하의 뭐 계절마다 하나씩은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즌 끝날 때마다 세일을 하더라고요. 세일할 때 구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얼리버드 예약 구매를 할 때 할인을 합니다. 인스타에 보면 더티스 옷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제가 더티스 옷을 굉장히 많이 입었더라고요. 제 통장을 통장으로 만들어주신 더티스 올해도 감사합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연말 결산 한번 해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 또 한 가지 목표가 언어를 하나 더 공부를 해보자. 제가 최근에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일본어 과외를 내년부터 받을 것 같아요. 원래 언어를 하나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계기가 생겼을 때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해서 계획을 했고요. 뭐 내년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한 해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내년에 목표, 계획이 있다면 댓글에 같이 공유해주세요. 저랑 같이 힘내서 내년에는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올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이제 유튜브 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좀 소소하지만 선물 이벤트도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것도 곧 공지 영상 준비해서 올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